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이노텍, 메코닉스, 파트론, 옵트론텍입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자율주행과 함께 이제 카메라 모듈이 같은 결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어떤 점 포인트 짚어보고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G이노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자율주행 스트레이지로 알고 계신 종목이고요. 오늘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하겠지만 업황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생각인데요. 카메라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인체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장 부품 중에서 자율주행과 가장 직결된 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제 글로벌 카메라 공급사 같은 경우가 한국이나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반사 수혜로서 국내 카메라 이제 업체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그 차량용 카메라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건데요.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매출이 많은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이 스마트폰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한 구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되고요. 그 전장용,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구당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한 대당 카메라가 3에서 4구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10구에서 많으면 15구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차량용 카메라는 한 1년에 연간 한 27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시점부터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이제 시장이 위로 충분히 열려있는 업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장 카메라 중에서 이제 1위 기업인데요. 관련된 매출이 1년에 3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 대비했을 때 절대적인 매출액으로 비교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고 테슬라나 애플카와 같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사업으로서는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인데요. 세코닉스는 이제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이제 광학 부품을 이제 만드는 제작사로서 그 글로벌 이제 2위의 이제 전장 카메라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다른 경쟁 기업하고 대비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매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이제 전장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한 35%로 경쟁사 대비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매출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전장 카메라 관련된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실적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가셔야 된다. 가장 눈에 두드러진다는 건데요. 이제 절대적인 매출은 LG 이노텍이 가장 높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세코닉스가 또 부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7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조달 차질로서 공급 요청받은 수량을 다 못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부족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차츰 나아질 문제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까지 유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